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습니까? 주일이 되었으니까 오늘 당연히 교회 가야 되는 날이지 하면서 오신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일부는 새로 온 목사가 오늘 설교하는 날인데 어떻게 예배를 인도하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저는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요? 저는 어제 솔직히 잠이 잘 안 왔습니다. 너무 설레어서요. 마음이 설레어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고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생각을 하니까 제 마음속에 굉장히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기대함과 감격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감격을 주실 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수십 년 만에 재회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요셉에게 있었나요? 어렸을 때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죽이지 말고 팔아버리자. 그래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이 당연히 죽었겠지라고 하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요셉은 죽지 않고 살아서 산전수전 공중전이란 말이 있죠.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셨죠? 미국에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기서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들이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강력한 인도하심으로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먹을 것이 없어서 흉년의 때에 애굽에 왔는데 이집트에 왔는데 거기서 생각지도 못한 동생을 만난 것입니다. 애굽에 가장 힘 있는 사람 왕을 빼고 가장 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내 동생이더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고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동생이 최강대국의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가 막힌 장면이죠. 그런데 이 기가 막힌 장면 가운데 요셉의 고백이 굉장히 남달랐어요. 요셉이 지금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소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형님들 나를 버려서 나를 팔아먹어서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고난당했는지 당신들 아십니까? 라고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렸다는 거예요. 장황한 설명, 원망, 불평 이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 여러분 요셉은 이렇게 남다른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무엇이 요셉으로 하여금 이러한 고백을 가능하게 했겠습니까?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요셉이 이 비밀을 깨달아 안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요셉은 탁월했고 지혜로웠고 분별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비밀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닙니다. 형님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복수할 만도 한데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실대로 말을 하면 있는 그대로 말을 하면 형들 때문에 온 것이지요. 형들이 보낸 게 맞잖아요. 형들 덕분에 고생하고 총리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왜 형들이 보낸 게 아니다라고 요셉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오, 이게 사람이 한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려움의 순간도 고난의 순간도 그리고 지금 이렇게 높아진 것도 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셨구나.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형들이 버린 웅덩이에서 형들이 던져버린 그 웅덩이에서 죽음의 위협에서 또 팔아버린 그 보디발의 집에서 또 그 감옥에서 모든 삶의 순간마다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이 요셉에게 깨달아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믿음이 생겼습니까? 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오셨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그 일은 우연히 벌어진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그런 분이 계시지 않나요? 그 일은 우연히 벌어진 일이다. 내가 그 사람을 만난 건 우연히 만난 것이다. 그 일을 경험한 것은 우연이다. 또는 그 일은 내가 선택한 일이다.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게 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연이다 또는 선택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우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말은 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선택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어떤 행성에 살고 있나요?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지요. 지구촌 한 가족.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미국은 킬로미터를 안 쓰죠. 단위를 잘. 마일로 표현하죠. 제가 계산해봤어요. 아침에. 9,300만 마일. 9,300만 마일이 떨어져 있다고요. 태양으로부터 지구까지가. 그런데 이것이 조금만 더 가까워지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불타버립니다. 조금만 더 멀리 떨어지면은요, 얼어 죽습니다. 남아있는 생명체가 없어요. 근데 9,300만 마일 아주 적당한 거리에서 23.5도가 기울어서 자전을 하며 공전을 하기 때문에 지구의 적도를 기준으로 북위 30에서 60도 사이에 있는 나라들은 사계절이 있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연입니까, 여러분? 결과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 아니 뭐 그거 그렇게 된 거야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믿음이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연이라고요? 그런 믿음이 정말 훌륭한 믿음 아닌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어떤 그 영국의 조류학자가 영국 웨일즈에서 새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보스턴으로 가져왔대요. 그래서 보스턴에서 다리에다가 리본을 묶고 GPS 장치를 달아서 날려보냈습니다. 이 새가 어디로 가는지 봤더니 13일 만에 자기 고향 웨일즈로 대서양을 횡단해서 날아갔다는 거예요. 우연입니까? 새가 선택했습니까? 학자들은 이것을 귀소본능이라고 표현은 하는데 해석은 못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과정 가운데 이 자연 만물은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 캔사스에서 살고 있는 것, 2024년도 1월 달에 지금 캔사스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연입니까? 여러분이 선택했나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선택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우리 김 목사님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김경민 목사님께서 2015년도에 캔사스에 오셨습니다. 우리 김경민 목사님이 선택해서 캔사스에 오셨나요? 미국 지도 펼쳐놓고 어디로 갈까 하다가 캔사스가 좋겠다 하면서 찍어서 오셨습니까? 목사님도 순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순종하신 것입니다. 권세열 목사가 2024년도에 캔사스에 왔습니다. 제가 선택해서 왔습니까? 아닙니다. 명령받고 왔습니다. 가라! 교회 리더십을 통해서 가라! 말씀하시니까 제가 정말로 두 말 안 하고 군소리 안 하고 되묻지 않고 그렇게 저한테 가라고 하신 그분한테 캔사스가 어딘가요? 라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가라고 했을 때 아멘 하고 준비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저보고 이렇게 대단하다고, 어휴 목사님 대단하시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근데 조금 대단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여러분이 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누군지 알고 저를 받아주세요? 아직 모르시잖아요. 아직 안 받아주신 거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여러분, 저를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 받아주셨으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 전하고 있죠. 근데
이 주회종들 그래서 김병민 목사님을 생각해 보시면 이게 답이 딱 나올 거예요. 젊은 주회종들 있잖아요. 이렇게 저같이 젊은 사람들, 주회종들 무시하시면 안 돼요. 젊은 목사라고 아유 세상 물정 모르고 뭐 교회에서만 목회만 하시는 분들인데 뭐 하면서 이렇게 무시하면 안 돼요. 왜 무시하면 안 되냐면은 하나님이 그 주회종 만드시느라고 하나님이 엄청 고생하셨어요. 그 말 안 듣는 사람 한 사람 그거 바꿔놓으셔가지고 사명 주셔서 주회종으로 헌신하게 100% 헌신하게 하시는 것 이거 하나님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회종들은요. 목회자들 다 그렇습니다. 여기도 이제 목사님도 앉아 계시고 이제 주회종도 앉아 있지만은 명령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삶을 들여서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서울에 있다가 갑자기 캔자스로 가라고 했는데 저는 캔자스에 뭐가 아무것도 없죠. 물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서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가라고 그러면은 당황되지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더 이상 생각 안 하고 순종하면서 100%의 믿음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권세일 목사를 이리로 보낸 것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교국이 아니라 나를 여기로 보내신 것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고 나를 이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셨다. 할렐루야. 저의 마음속에는 지금 이것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이거 없이 어떻게 여기서 제가 설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여기로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런 고백을 할 수 있냐? 깨달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는 캔사스 어떤 교회야? 캔사스 순복음교회지요. 여기는 순복음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겠지만 순복음교회 신앙생활 경험이 오래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차근차근 앞으로 순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순복음은 풀 가스펠 순복음은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순복음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많은 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말씀 읽고 성경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이 방법도 훌륭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순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하나님을 알아가지만 체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나의 삶에 다가와 있는 문제와 고난과 질병들이 기도 가운데 응답받고 해결되고 치료받는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와 하나님 이러신 분이구나.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구나. 내 질병을 고쳐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시구나.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순복음이 체험적인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1988년도 서울에서 88올림픽이 있었던 해에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권세열 어린이의 마음속에 큰 두려움이 다가왔습니다. 왜 두려움이 다가왔냐면 초등학교 3학년 나이의 어린이에게 제일 큰 존재는 뭐예요? 제일 큰 존재는 아빠지요. 아빠가 병원에 갔다 왔는데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온 거예요.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족들 만나서 친척들 만나서 친구들 만나서 인사하고 와라 이렇게 의사가 이야기를 했대요. 치료법도 없고 약도 없으니 그냥 받아들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희 집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렇게 생겼잖아요. 제가 좀 있어 보이게. 굉장히 부자였어요. 저는 사실 기억은 잘 안 납니다. 너무 어렸을 때라 기억 안 나는데 엄청나게 부자였대요. 막. 그래서 아버지가 막 헌금도 많이 하시고 그 당시 저희 아버님 소원은 돈 많은 장로님. 그때는 아직 장로님은 아니었는데 돈 많은 장로님 돼가지고 막 교회도 짓고 막 이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뭐 어떤 인간적인 마음에.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뺏어가신 거예요. 욕과 같이. 하나도 남김없이. 집에 있던 모든 물질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아, 그건 제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집도 없어지고 쫓겨나고 이사가고 도망다니고. 근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시니까 저희 아버님을 마지막 수단이죠. 마지막 수단.
질병으로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에 걸리시고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으셨습니다. 그제서야 저희 아버님이 두 손 두 발을 들고 이 찬양을 부르셨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회개할 때 부른 찬양이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의지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콜링, 부르심의 과정 가운데 순종하심으로 신학교에 입학을 하셨습니다. 원서를 써서 접수를 아버님이 못하셨습니다. 신학교에 갈 힘이 없으니까요. 어머님이 대신 접수하시고 그리고 학교에 간 날보다 돌아오신 날이 더 많죠. 그때 제가 기억이 나요. 식사를 하시다가 숟가락을 떨어뜨리시고 쓰러지시고 쓰러지시면 그냥 쓰러져서 계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시는 거예요. 방언으로 살려달라고. 그럼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그때 제가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공부 못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저 밥 안 먹어도 좋습니다. 우리 아버지만 살려주십시오. 온 가족이 간절히 메어 달렸습니다. 정말 눈물 흘려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아버님이 안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안 죽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온 가족이 메어 달려서 기도했더니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몸이 점점 회복되고 건강해져서 그 병원에서 있다 그 3개월 있으면 죽는다 했던 그 질병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는요.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급해 가지고 신학교 2학년 때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충청도에다가. 그래서 충청도에 내려가서 목회를 18년을 하시다가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분명히 목격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때 충청도에 가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나를 우리를 여기로 보내신 것은 사람들이 아니라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할 때 주여라고 하는 그 주가 주인 주자예요. 주님, 이게 주인님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냥 말로서 구호로서만 외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온 마음과 믿음을 다하여 고백하는 그 주인됨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만나게 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렇습니다. 만나게 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창세기 말씀에 보니까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고백이에요. 요셉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애굽에 오게 된 것은 형들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생명, 즉 지금 흉년의 때인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가족들, 형님들의 가족들, 우리 자손들 하나님이 그냥 죽이시지 않고 먹여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여기로 보내셨으니 이제는 먹을 걱정하지 마시고 이곳에 와서 함께 사십시다 라고 멋있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일하신 것이 맞는데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먹여 살리시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당시에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들어올 때 7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니까. 그런데 그 70명이 430년 만에 몇 명으로 늘어났습니까? 출애굽을 할 때의 인원 개수를 보니까 남자 20세 이상의 장정들만 60만, 그럼 대략 한 250만 명 정도로 추론을 하죠. 70명이 250만 명이 됐어요. 창세기 12장 말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의 말씀 가운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진짜로 이루어진 거예요.
200만 명이 넘는 2밀리언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의 백성들 큰 민족으로 하나님이 강성케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애굽으로 안 들어오고 계속 광야에 머물렀다면 200만, 250만 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민족들의 침략을 받아서 아마 70명은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당시 최강대국, 이 미국과도 같이 그 최강대국이었던 그 이집트로 그 가족들을 집어넣으셔서 번성케 하시고 출애굽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김경민 목사님께서 2015년도에 캔사스에 와서 9년을 목회하시고 떠나셨습니다. 떠나셨습니다. 지난주에요.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말씀드립니다. 한 번은 더 오실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한 4월쯤에 이렇게 취임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때 제가 정중하게 오시라고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임자 목사님이 오셔서 같이 축하해 주시는 게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이제 떠나셨습니다. 9년 동안 목회하시고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는 우리 김경민 목사님을 9년 동안 보신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5년 동안 보셨을 거예요. 어떤 분은 3년 동안 보셨을 것이고 어떤 분은 1년만 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모두 다 우리 김경민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여기 오셔서 목회하시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교회가 회복이 됐어요. 교회가 일어섰어요. 이것을 제가 서울에서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캔사스에 온다라는 것을 몰랐을 때, 정해지지 않았을 때에도 캔사스 순복음교회는 김경민 목사님이 가서 부흥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김경민 목사님이 가서 거기 목회 잘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신 일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을 20년 전에 만났어요. 20년 전에, 2005년도에 신학대학원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같은 강의실에 창가에 안경을 쓴 어떤 한 20대 젊은 청년이 앉아있더라고요. 그럼 이름을 물어봤죠. 이름이 뭐예요? 김경민이요. 몇 살이에요? 7, 9년생이에요. 그래서 나랑 동갑이네. 우리 친하게 지내요. 사실 그러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별로 이렇게 만나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때 사역을 하고 이렇게 서로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얼굴하고 이름만 알고 지나가다 인사만 하는 사이였어요.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될 줄을. 그때는 정말 20대 젊은 청년의 나이의 모습으로 서로 애띤 모습으로 봤는데 여기 와서 40대 중년의 모습으로 서로 만나서 이제 헤어졌거든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 같아요. 헷갈리지 말라고, 우리 성도님도 혼동하지 말라고 나이도 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키도 비슷한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저를 만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만났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습니다. 그런데 왜 보내셨는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기대감이 충만해요. 한국에서 캔사스로 가라라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가슴이 굉장히 뛰었어요. 굉장히 설레었어요. 설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캔사스는 거룩한 땅이에요. 나중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은 여러분, 이 1901년도 1월 1일 날 이 캔사스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캔사스 순복음교회가 속한, 이 순복음교회가 속한 교단을 판타코스탈 오순절 교파라고 해요. 성령의 임재를 인정하고 성령의 역사를 전폭적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의지하는 교단. 그래서 예배가 뜨겁지요. 기도가 뜨겁지요. 이게 순복음, 판타코스탈이거든요. 근데 판타코스탈 오순절 운동의 출발지가 캔자스 토페카입니다.
1901년도 1월 1일에 공식적으로 기록이 있어요. 베델 성서학교에서 찰스 팜, 아가네스 오즈만, 윌리엄 시무어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해서 방언이 터졌다. 공식적인 기록이요. 사도행전 이후로 기록된 문서 가운데 최초의 공식적인 기록은 1901년도 1월 1일 캔사스 토페카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은 캔사스라고 하면 다 거룩한 땅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오순절이 우리 순복음이 시작된 곳, 그 성령 역사가 시작된 곳, 거기가 캔사스지. 그래서 제가 캔사스로 간다고 그랬더니 여의도 순복음교회 있던 수많은 목사님들 저보고 부럽다고 그랬어요. 토페카로 가는 거냐? 그래서 토페카는 아니다. 한 시간 거리다. 가보긴 할 거다 그랬습니다. 제 마음이 굉장히 설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만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거룩한 땅으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한 교회에서 만나서 서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함께 만나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서로 믿음의 교제를 하며 서로 축복해주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이 은혜 주신 것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와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서로에게 하실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잘되게 하실 거예요. 형통하게 하실 거예요.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형통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권세일 목사는 우리 캔사스 성도님들을 만나서 잘될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만나서 잘되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